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조금 늦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대상 경주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역시 안토니오 기수의 문학치프가 우승을 했고, 멀로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오면서 샴로코를 끌고 들어오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배당이 한 30여 배 나왔었는데요. 아주 뭐 짜릿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조철이 이 그랑프리 예상에 대해서 전개를 그렸던 대로 그런 전개가 그대로 그려지면서 경주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조철이 아주 짜릿짜릿하게 봤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이 그랑프리 전에요, 사실 많은 예상가들이 그 그랑프리 특집 방송을 많이 했어요. 조철도 우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그랑프리 특집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배 예상가들 다섯 명하고 같이 콜라보 예상도 하면서 그랑프리 우승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봤었는데, 의외로 저는 문학치프를 우승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 그 동료 예상가 후배들이 많은 그 예상가들이 대부분 의외로 그 청담도끼 쪽으로 그 많이 우승마를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랬던 조철의 예상대로 그랑프리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랑프리가 열렸던 바로 어제 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오경주에 그 이기다라는 마필에 기승을 했던 최시대 기수가 낙마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아찔한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돼가지고 조철 역시도 많은 걱정도 했고 근심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최시대 기수가 빠른 쾌유를 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제 뭐 그랑프리 얘기는 그걸로 이제 접어두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카메라에서 앉아서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그 어제 열렸던 부산 오경주가, 그 최시대 기수 낙마 사건이 있었던 부산 오경주가 바로 조철의 음성 예상, 그 다음에 SMS 문자 예상을 신청해 주시는 조철의 그 유료 회원님들께 강력하게 승부를 예고를 드렸던 바로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그 오경주가, 그 최시대 기수 낙마 사고 났던 오경주인데요. 자, 왜 그 부산 오경주를 조철이 메인 승부로 들어가자고 했었는지,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배당판의 인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부산 오경주의 그 이제 적중 결과 이 도착 착순입니다. 3번, 4번, 1번이죠. 3번 기적의 적토마, 4번 돼지챔프, 1번 윈디파크. 여기에 인기 1위가 이 8번마 트루킹이었습니다. 8번마 트루킹. 얘가요, 단승식이 1.4배였습니다. 단승식 1.4배. 자, 요거를 그 배당으로 보면, 자, 여기 여러분들 단승식 배당 1.4배가 보이죠. 이 8번마 트루킹이라는 마필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1.4배라는 거는 뭐 거의 그냥 대가리 왔다, 그런 의미죠.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쭉 팔려나갔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팔리니까 단승식 2위도 9.2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 4번 마필 돼지 챔프라는 마필입니다. 자, 4번의 단승식 배당이 얼마입니까? 23.7배예요. 자, 8번마가 1.4배에 비하면은 이건 뭐 거의 변마 수준이죠. 변마 수준. 이 4번마 돼지 챔프. 자, 이 4번마 돼지 챔프의 배당판을 한번 봅시다. 4놓고 73.1배, 55.5배, 63.9배, 78.4배, 148배, 267배. 이 8번 놓고 쫙 빨갱이 배당이 뚫리는 와중에도 4번은 빨갱이가 안 뚫렸어요. 거기에 4번, 9번은 91.6배.
자, 바로 이 4번 마 돼지 챔프였습니다. 이 돼지 챔프라는 마피를 조철이 조판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딱 걸렸다. 조철의 주특기 있죠? 딱 걸렸다, 너는. 남들이 다 8번 마 트루킹을 너도 나도 정신없이 단승식 대가리 노리고, 예상도 8번 트루킹을 대가리로 쫙 뚫렸죠? 그 뚫린 와중에도 4번 마 돼지 챔프는 완전 백판입니다. 말 그대로 똥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메인 승부를 한번 때리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문자 회원님들, 음성 들으신 분들 ARS. 사놓고 메인 승부 강력하게 한번 때리자. 그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은 말로만 나발나발대는 예상가가 가장 싫다. 내가 예상을 했고, 내가 회원님들한테 승부 한번 보자 그랬으면, 그 예상을 말하는 나도, 그 예상가도 같이 배팅을 씩씩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저는 프로 예상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배팅도 배팅 나름이죠. 액수가 꼭 많은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경주하고, 승부가 메인 승부라고 그러는 거는, 그날 가장 배팅을 세게 들어가라는 경주가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그죠? 조철이 예측권 5장, 10장, 20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요, 그 해당 경주, 5경주를 배팅을 어떻게 했냐. 그 배팅에 앞서서 조철의 배팅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뭐 초기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철의 자, 이게 삼복승 막권 해갖고, 589배짜리였습니다. 589배짜리. 뭐, 세금 1,100만 원 떼고, 4,597만 원 받았던, 환급 받았던 거고요. 자, 이거는 2,200배짜리 또한장 때렸던 겁니다. 자, 2억 2천만 원이죠? 세금 떼니까 1억 7천입니다. 세금도 우라지게 많이 떼요, 마사회 놈들. 4,400만 원을 뗍니다, 세금을. 자, 그리고 요거는 한국경마들이었고, 자, 이제, 조철은 일본 애를 자주 다닌다 그랬죠? 그럼 일본 경마는 또 배팅을 어떻게 했느냐? 자, 요거는, 후나바시 경마장에서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후나바시 갔을 때. 자, 이 삼연단이라고 쓴게 바로 삼쌍승이에요. 5번, 1번, 7번. 자, 여기 나와 있죠? 5번, 1번, 7번. 1, 2, 3차기 5번, 1번, 7번입니다. 그 삼쌍승 배당이 904.4배예요. 거의 1000배당이죠? 자, 이 904.4배. 이거 뭐 영상이 오래되니까 이제 영상은 날라갔네요. 자, 이거 조철이 일본 가서 이게 조철이 공부하는 PDF 자료죠. 예.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일본 난간동, 난간게이바 PDF. 거기에 3연단이라는 막권이 있습니다. 아까 뭐몇번 들어왔어요? 5번, 1번, 7번 들어왔죠. 자, 조철이 1, 5, 7, 8, 9 엮었습니다. 3연단으로. 그래서 1, 5, 7. 아, 5, 7, 9인가요? 아, 517 들어왔죠? 517. 자, 157 3연단으로 엮여갖고, 904배. 자, 뭐, 바로 현찰 박치기죠, 걔네는. 세금 뭐, 우리나라처럼, 어? 추가 세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진 그대로 줍니다, 얘네는. 자, 요거는 이제 후나바시. 여기가 후나바시 경마장입니다. 조철이 갔습니다. 여기는 가와사키 경마장. 이 가와사키 경마장에서도 조철이 때린 거. 그대로 999마권 때린 거. 함부로 한거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우라와 경마장이고, 우리나라 우찌다 기수, 여러분들 아시는 우찌다 기수 활동하는 우라와 경마장. 자, 여기는 오이 경마장입니다. 그, 일본 노인네 기수 있죠. 마토바 후미오. 그 양반이 뛰고 있는 오이 경마장. 자, 이렇게 일본 경마에서 때린 거 하나 있었고, 여기도 또 역시 제가 후나바시에서 좀잘 맞나 봐. 여기도 후나바시 97.9배짜리 꽝 때려가지고, 한구라 또 기념샷 올린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조철의 그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에 항상 그 조철이 이런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카페에다가. 뭐 이때 대한민국 마판이 들썩들썩 했죠. 조철이 한구라 했다. 이걸로 벤츠 바꿨다. 뭐, 대한민국 마판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요즘 경마를 하시는 이 초보 경마 팬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메모리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기념샷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적중샷들이었고, 비적중샷,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바로 어제 그 부산 오경주에 조철이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보자. 메인 승부 한번 보자. 그 해당 경주, 부산 오경주, 제가 막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상해요. 제가 이걸 분명히 10장을 끊었는데 지금 두 장이 어디 갔는지 지금 없네요. 딱 예측권 10장을 끊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4번마 돼지 챔프 단승식 배당 보셨죠? 전부 50배, 80배, 90배, 100배입니다. 자, 그 4번을 놓고, 사놓고 2호, 사놓고 2호. 이건 뭐 추가 세금 때문에 쪼개갖고 사는 것들이죠. 그죠? 5만원, 한 장씩 사면 추가 세금 또 나오니까. 자, 뭐 이건 48번, 48번, 49번, 4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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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번. 사놓고 2589입니다. 제가 딱네 구멍을 드렸는데, 자, 이 막권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돈 지랄했다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거는 적중 막권도 아니잖아요. 그죠? 비적중 막권이지만,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철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그 마법 그대로, 배팅을 하는 그런 예상가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떤 예상가가 조철만큼 이런 배팅하는 예상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조철은 자신이 있거든요. 내 막권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돈 싫어하는 예상가 없잖아요. 한 장만 넣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그런 배당인데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때리라고 고배당 막 울부짖는 예상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배팅 못 해. 왜? 안 맞으니까. 잘안 맞으니까. 그래 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 나는 배팅가가 아니라 예상가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말뭐 뒤로 집어치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잘난 척이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죠. 하지만, 조철은 고배당 예상가가 아니에요. 조철이 좋아하는 거는 10배 이하짜리, 10배 아랫배당 찍어먹기, 압축해서 찍어먹기 좋아하는 예상가고, 또는 배당 승부를 볼 때는 한 10배에서 20, 30배 되는 중배당 정도에 즐겨서 승부를 하는 그런 예상가입니다. 하지만, 경마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 편성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고배당 노리는 것도 돌대가리들이라 그랬죠. 주구장창 빨갱이에만 예측권 쑤셔 넣는 것도 돌대가리라 그랬죠. 배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됐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저배당 편성이라고 보이면 저배당에 돈질을 해야 되고, 고배당이라고 편성이 보이면 고배당에 승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경마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이 경마 예상가들의 몫이에요. 적중, 비적중은 하늘만이 알고 마신만이 알아요. 뛰어봐야 알아요. 하지만 이 판이 어떤 판인가? 우리 경마 팬분들은 바로 앞에 거밖에 못 봐. 이 산에 내 앞에 있는 나무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이 산등성이 넘어가서 저산 안에 웅덩이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가시덤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예상가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이 편성은 인기마 압축이다. 이 편성은 터지는 편성이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예상가고, 그 가르쳐 드린 그 예상에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나도 배팅을 때리는, 그게 바로 예상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팅 안 하는 예상가들 제가 험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겠죠. 나는 내 스타일, 그게 바로 조철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팬들하고 함께 간다. 내가 얘기한 내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바로 조철 스타일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배당에 씩씩하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배팅하면서 50배, 100배, 200배, 5천 원, 만 원, 2만 원, 그거밖에 배팅 못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언제 함부로 하냐고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마 배팅이라는 거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컨텐츠에 말씀드렸죠. 저배당 100만원 하면 500만원. 저배당에 때리는 건 돈질만 지랄하는 거야. 돈질만 많이 하는 거야. 10만원, 50만원이라도 돈질 두 근역, 세 근역에 20배, 50배, 100배 야무지게 때리는 사람이 빠따가 센 거라 그랬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한 조철스타일 이 유튜브 들어오시면 영상 하나하나마다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경마 배팅할 때 도움되는 말, 경마할 때 주의해야 되는 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고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배당이건 고배당이건 내가 노리는 경주에서는 자신있게 배팅을 해야 언젠가는 나한테도 남들이 얘기하는 500배, 1000배짜리 예측권 한 장, 두 장 말 그대로 몇천만원, 1억원, 2억원도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고배당에 5천원, 2천원, 3천원 찌개 발겨서 삼쌍승인 여전히 저배당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 갖고는 절대 한구라가 없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소신있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치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더 현실적인 배팅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유튜브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